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상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LG 코드제로 M9 싱큐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분위기의 거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LG전자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을 하니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이번 LG 코드제로 M9 싱큐 신제품 런칭은 이벤트 페이지와 LG전자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 시청 인증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편리미엄이라고 하네요. 편리함과 프리미엄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LG전자에서도 편리미엄에 발맞춘 또 하나의 새로운 청소 로봇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LG 코드제로 물걸레 전용 청소 로봇 M9 싱큐인데요. 요즘에는 대체로 이전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편하게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LG 코드제로 M9 싱큐는 LG전자에서 출시하는 최초의 물걸레 전용 청소 로봇으로 지금까지 나온 물걸레 로봇 청소기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야말로 물걸레 청소 로봇의 완결판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저와 함께 LG 코드제로 M9 싱큐를 소개해 주실 특별한 손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들을 통해 도시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요즘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친근하면서도 따뜻한 매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배우 차혜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차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 종영 이후에 네. SNS를 통해 팬들과 소소한 일상까지 공유하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연기 활동을 통해서 작품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요즘엔 또 SNS를 통해서 뭐 편안하게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일상도 함께 공유하고, 예.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네. 또 일도 하고 네, SNS를 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우연히 차이나 씨 계정에 들어가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네네. 가족과 함께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다 보니 이제 연기 활동만 보여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SNS로 좀 아이도 이제 네. 공유하게 되고 일상도 많이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생활하시면서 조금 힘든 점 없으세요? 아, 네.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는 또 일을 하는 워킹맘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집에 가면 한 아이의 엄마인데 저희 아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얌전한 편이긴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청소하는 시간에 드리는 시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기였을 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에 거의 많게는 정말 10번 이상 청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굉장히 힘들지만 또 행복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 얘기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정말 깊이 공감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계속 청소를 하시죠.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환경을 좀 청결하게 유지를 네, 해줘야 네. 되니까요. 또 아이는 기본적으로 좀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항상 깨끗하게 그런 환경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요즘은 좀 그래도 똑똑한 가정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은 좀 제 힘듦을 좀 덜어주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가정에 대한 고마움은 이로 말할 데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네. 이런 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상상이 되진 않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예린 씨와 이 시간이 네, 네, 네.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저는 그래서 미리 M9 싱큐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한 며칠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꼈던 부분을 또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되니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LG 코드제로 물걸레 전용 청소 로봇 M9 싱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 주변에서 청소 로봇 사용한다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지만 그동안 일반 청소기에 익숙해져 계신 분들께서는 청소 로봇으로 청소 잘 되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또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LG 코드제로 M9 싱큐를 통해서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기 전에 사실 물걸레 청소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 제품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네요. 네, 맞아요. LG M9 싱큐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심플하고 슬림한 디자인인데요. 먼저 출시된 흡입 전용 청소 로봇 R9 싱큐와 또 닮아 있고요. 또 많이 쓰시는 A9S 싱큐와는 또 컬러도 매칭할 수 있도록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련 씨 말씀처럼 어떤 집안의 분위기에도 잘 스며들어서 더욱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보셨던 청소기 제품들과는 달리 컬러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언 그레이, 빈티지 와인, 판타지 실버, 블러썸 핑크 이렇게 총 4가지 컬러도 다양해서 인테리어에 맞게 또 취향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예련 씨는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어느 곳에나 무난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아이언 그레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라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언 그레이 컬러는 A9S 싱큐와 적용되어서 출시되었을 때도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모델은 물걸레 청소 로봇 중에 가장 진화된 청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 세대의 물걸레 로봇 청소기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5단계 자동 물 공급 부분이라고 하죠. 네, 저는 이전에 물걸레 청소를 지원하는 청소 로봇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물이 금방 마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물이 좀 균일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바닥이 좀 흥건하게 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M9 싱큐는 일단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또 세밀하게 5단계의 물 공급 조절이 가능하고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주행 거리에 따라서 물을 분사하기 때문에 바닥이 젖을 염려가 없더라고요. 네. 적절한 물의 양은 물걸레 로봇 청소의 핵심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소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가 깰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 청소기는 돌릴 수 없는데 M9 싱큐는 소음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M9 싱큐는 바퀴의 힘이 아니라 두 개의 물걸레가 회전하는 힘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밀착이 더 잘 돼서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닦이는 성능을 동시에 구현한다고 하고요. 또 저소음 주행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맞아요. 조용한 제품인데요. 네. 소음이 무려 44dB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도서관 소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맞벌이 부부들께서는 특히나 저녁 시간에 청소기 조금 우려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M9 싱큐라면 청소 시간 걱정할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LG 코드제로 M9 싱큐는 좀 여러 가지 오염들을 말끔하게 잘 닦아주더라고요. 보통 직접 닦을 경우에 좀 힘을 굉장히 많이 줘서 여러 번 닦을 일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알아서 깨끗하게 좀 닦아주니까 정말 신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직접 바닥에 네. 걸레질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바닥 쪽으로 힘을 네, 주면서 맞아요. 청소를 네.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네, 네. 물걸레질 할 때 보면 네, 맞아요. 그런데 M9 싱큐는 본체 무게 중에 2kg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지 않고 모두 물걸레 쪽으로 전달해서 강력하게 누르는 힘을 지닌 회전력으로 오염물을 잘 닦아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직접 확인해 볼까요? 청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 얼룩은 물론이고요. 특히 주방 주변에는 언제나 얼룩진 오염에 좀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험류나 또 요리하다가 튀는 뭐 간장이나 김치국물 같은 네,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바닥까지 닦으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요. 네, 이럴 때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와서 딱 닦아주면 손쉽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아이들이 좀 바닥에 근 낙서 자국도 말끔히 닦아주더라고요. 사실 이런 낙서 자국은 저희가 손으로 좀 힘을 줘서 많이 닦아야 되는데 M9 싱큐에게 맡기면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청소기예요.
네, M9 싱크의 똑똑함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쿼드코어 CPU를 적용해서 무려 70만 장의 사물 이미지가 딥러닝 기술로 학습이 되어 있고 스스로 공간을 구분해서 지도를 만들어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를 완벽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가 만들어지면요. 마이존 기능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가끔 거실만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안방만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마이존 기능을 이용해서 집안의 한 공간만 청소하도록 설정을 하면 문을 열어두어도 딱 지정한 공간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참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물을 인식해서 사람처럼 주변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전방 센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M9 싱큐의 정면 부분을 보면 무려 6개의 레이저 센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을 인식하고 앞부분에 있는 이 범퍼 센서를 통해서 이중으로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프 센서, 일명 낭떠러지 센서는요, 바닷가의 거리를 감지해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예, 가장 진화된 버전의 로봇 청소기는 역시 디테일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뿐만 아니라 LG 코드 제로 M9 싱큐는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 밖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편리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건데요. 홈뷰 기능을 이용하면 M9 싱큐 위에 있는 이 작은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집안 곳곳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청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언제든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있거나 잠깐 집을 비울 때에도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M9 싱큐의 경우에는 앱으로 청소 모드, 물 공급량 조절, 그리고 위치 찾기 같은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집을 비우기 전에 청소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청소 예약 기능을 이용하면 마른 상태의 걸레를 적셔주는 걸레 적시기 기능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했어요. 네, 저는 스마트 페어링도 정말 신세계였는데요. M9 싱큐의 경우에는 코드 제로 A9S 싱큐나 R9 VS 싱큐 모델과 연결을 해두면 흡입 청소가 종료된 후에 다음 순서로 M9 싱큐가 이어서 물걸레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너무 똑똑하네요. 네. 바닥의 먼지를 흡입하고 그리고 물걸레로 청소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청소기들끼리 알아서 이어받아서 청소한다는 게 정말 단순하지만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편리니엄이라는 트렌드와 딱 맞는 제품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 이 각종 털과 발자국들이 눈에 잘 띄지 않게 바닥을 오염시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부지런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또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잦은 청소가 필수인데요. 특히 반려견하고 함께 산책을 다녀온 후나 또 고양이들의 경우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남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밖에 오염물질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통해서 그대로 집안에 들어온 거 아닌가 걱정들 하실 텐데요. M9 싱큐를 사용하시면 이 걱정 한시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깐 불을 꺼볼까요? 네. 여기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견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죠? 정말이네요. 제가 직접 청소를 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는 꼼꼼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LG 코드 제로 M9 싱큐를 이용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얼룩이나 오염도 놓치지 않고 자주 청소할 수 있겠어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M9 싱큐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함께 LG 코드제로 물걸레 청소 로봇 M9CQ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채연 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또 집안 살림을 함께 꾸리는 사람으로서 M9CQ를 직접 체험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코드제로 M9CQ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